네, 본격 게시판 인터뷰. 오늘 인터뷰가요, 진짜 기대가 돼요. 아재 세분 모셔가지고 평균 연령대가 아주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정말요, 정말로 기대되는 거예요. 냄새가 나요, 뭐. 네, 퍼그맨님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은 게시판 쓰는 분들이 바로 이해하지는 못할 그런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예, 약간 좀 부연 설명을 해가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예, 먼저 두 분인데요. 첫 번째 분입니다. 이분은 현재 팟캐스트 PD를 하고 계시고요. 노동자 관점의 회사 생활을 주제로 한다고 하는데, 의외로 지금 스타트업 CEO로 계세요. 과연 노동자 입장에서 회사 생활을 다룰 수 있을지 심히 의심되는 부분인데요. 아, 본인은 사용자인데. 예. 그리고 나이는 72년생이세요. 형이네. 아, 여기 안 그래도 좀 써주셨어요. 얼핏 듣기로는 너부리 편집장님이 고등학교를 경동 나왔다고 하는데 바로 건너편에 용문 나왔다고 아, 그러시군요. 용문. 예, 그래서 도남동에서 용문과 경동 패싸움할 때 우리 서로 만나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를 써주셨어요. 예, 그리고 게시판 이용 기간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개보다 클럽 활동을 많이 하세요, 이분은. 그래서 각종 라디오 팟캐스트 클럽이 있죠. 그쪽에서 많이 게시물을 남기시고 자개에는 15개밖에 글을 안 쓰셨어요. 예. 말씀을 하시기로는 학계 가기 위해서 불알까지 걸었는데도 학계를 안 보내 가지고 섭섭하다고 하시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삐져 가지고 이렇게 클럽 쪽을 도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밖에 추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싶은 게 자신이 만드는 팟캐스트 좀 많이 들어달라고. 예, 딴게이들이 와서 난장판을 치는 그런 팟캐스트가 됐으면 좋겠고, 3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꼬박꼬박 업로드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질 않아서 꼭 얘기를 해야겠다고 하시네요. 예, 본개방 출연의 목적이 방송 홍보에 있음이 노골적으로 느껴지는 일단 이분 1번 게스트고요. 예, 그 다음 2번 게스트. 이분은 직업이 경영 컨설턴트예요. 컨설턴트예요. 오늘 밤새 고셔가지고 멍하시죠? 뭐라 욕 안 할게 내가 오늘 고생했으니까 이제. 예, 그리고 나이는 밝히지 않아 주셨어요. 왜죠? 예, 많으니까 그러겠지 뭐. 그냥 딱 보면 나이를 말씀하면 안될것 같아요. 지금 자기에는 글을 하나도 안 쓰셨어요. 그런데 딴지일보 가입 기간은 2012년부터로 찍혀 있어요. 사실은 그 전부터 활동하셨었죠. 예, 사실 해킹당하기 전부터 지금 보면은 2011년부터 기사가 올라오고 계신데 사실 그보다 더 앞선 날짜로도 기사가 있는데 그게 해킹해서 복원하느라 다 2011년으로 찍혀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죠. 저도 예. 그때 그 해킹 사고 이후로는 그때 가입이 된 거니까. 네.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이분은 필진이십니다. 가장 반응이 좋았던 기사는요, 게시물이 아니고 펜택의 몰락이라고 써주신 글이에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거기서 펜택을 보내는 투로 이렇게 써주셨는데 다시 예, 부활했죠, 펜택은. 그래서 되게 민망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욕먹었던 게시물은 가난특집 그대도 나와 같다면이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욕먹었다고 하고 들어가 봤는데 비추가 하나도 없어요. 예, 원래 이렇게 비추가 없이 언제나 꾸준히 컨설팅 일지와 워홀 생각이라는 글을 올려주신 2번 게스트고요. 예, 지금 우리 쪽에서 쓰시는 닉네임을 이제 공개해야 될것 같은데 1번 게스트는 하나도 안 우리들의 궁금하니까 빨리 말해. 두분 소개가 처음이라 그래요. 한분 소개하면 됐었는데, 예. 너랑 방송하면은 여기 무슨 목욕탕이 오는 기분이야. 오, 하면서. 네, 우리들의 회사 사용법님과 워크홀릭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우리들의 회사 사용법님은 아니잖아요. 요다님이잖아요. 제 요다님. 닉네임이 우리들의 회사 사용법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아, 그쵸. 원래 방송명은 요다라고. 요다님이시죠. 예, 원래는 요다님이지만,
그 우리들의 회사 사용법이라는 방송명을 이제 예, 예. 아이디로 사용하고 예. 계시는 거잖아요. 예. 예. 우왕하죠, 우왕. 워커링님이랑. 우왕. 예. 알겠습니다. 아 맞다. 우왕. 우왕 안 하는 거잖아 지금 이부잖아. 아, 야, 너 아무리 방을 샜다고 해도 이부 때도 사람들이 원하더라고요. 이렇게 게스트 닉네임 얘기하면 우왕. 야, 그 사람도 할 말 없어서 그런 거야. 뭘 우왕이 좋아. 아, 이부 시작부터 퇴근하고 싶다. 네. 오늘도 어쨌거나 저희가 그 저번 주에도. 그 방송 사정상 이제 인터뷰를 먼저 했었거든요. 그 네. 정청래 전 의원하고 한 지금 이 시간쯤에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뭐 두 분 요단님하고 워커링님하고 두 분하고 또 먼저 인터뷰를 먼저 지금 녹음을 하고 이제 또 일부를 뒤에 녹음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두 분 스케줄 때문에. 네. 예. 네. 오늘 어떻게 뭐 서울에 일이 있어 갖고 올라오신 건가요, 워커링님은? 아니요, 저는 오늘 일정 하나 뺐습니다. 아, 저희 녹음 때문에 그냥 예. 맞춰주신 거구만요. 네. 두 분이 요즘 최근에 그 뭐 같이 하는 방송들을 최근에 들은 적이 있어요. 특히 딴지에서 발생했던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 예. 그거 가지고 이제 두 분이 하는 방송을 들었었거든요. 좋은 말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원래 처음에 8월 달에 터지면 터져서 네. 곧바로 하자 그랬는데 네. 워커홀님이 한텀 쉬어가자고 얘기를 하셔서 네. 한텀 쉬어가는 좀 있다가 작성을 한 거죠. 네. 사과하면 다 나오고 그러면서요. 네. 뭐 저희야 방송을 들었지만 뭐 다른 분들 중에는 아직 안 들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진단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간단하게라도. 워커홀릭님하고 네. 저랑 보는 관점이 좀 비슷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좀 약간 그 감성적으로 보나 좀 이게 논리적으로 보질 못하고 감성적으로 보는 측면이고 워커홀릭님 좀. 경영자, 네. 경영 컨설팅의 관점에서 보시니까 네. 아무래도 그게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럼 일단 그럼 워커홀릭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단지는 앞으로? 네. 제가 이게 글도 썼었고 네. 기업의 성장통이라는 제목으로 컨설팅 일지가 나갔었죠. 네, 봤었죠. 네. 그리고 회사파 코발트블루 팟캐스트에서 또 3회 방송이 됐었는데 네.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게 우선이죠. 네. 예. 그래서 죽돌보국장하고 취업규칙 관련된 그 의견도 나눴고 그렇죠. 최근에 저희 네. 취업규칙을 한번 검수 비슷하게 한번 봤었죠. 예. 예. 그리고 제가 직접 컨설팅했던 회사의 예제를 또 전달을 네.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기본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부터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여기 내려앉은 천장 같은 거. 네. 네. 그 뭐 국가의 법령이니까 네. 그 안전보건 교육은 꼭 하게 돼 있거든요. 회사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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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교육하시기 전에 저런 걸 다 수리를 하고 나서 직원들하고 교육을 하고 뭐 연간 일에 필요하다면은 법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횟수의 교육을 할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제 우리 법 지킬 거다 하고 바로 교육에 들어가 버리면 네. 그럼 직원들은 이제 마음속에서 욕을 하겠죠. 네, 또 하려니까 하긴 하는구나. 네. 그래서 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교육도 하고 그게 이제 소통이 되겠죠.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저희가 그때 사건이 터졌을 때 딴지가 어떻게 니네가 이럴 수가 있냐라는 식의 어떤 실망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 말씀을 솔직히 고백을 드렸지만 정말 잘 몰랐어요. 내부에서 잘 몰랐던 게 있어갖고 저희도 아무튼 총체적으로 문제를 의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어쨌거나 몰랐는데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참 애매하고 몰랐다고 하면 더 욕먹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막 눈치 보게도 되고 아무튼 막 그런 막 총체적인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아 지난 방송까지만 이제 하고 그 네. 얘기 그만하려고 했는데 이제 계속 가게 되네요. 네. 어쩔 수 없이. 네, 내가 안 하려고 하면 또 숨기는 것 같을 거 아니야. 제가 저번에도 네. 말씀드렸지만 잊을만하면 제가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차라리 네가 하는 게 낫겠다. 아니 근데 오늘 두 분이 사실은 이제 회사 관련 방송을 그야말로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이제 그 문제를 그러니까 발등이 저리는 느낌으로 도둑이 제발 저리는 느낌으로 먼저 한번 물어본 거예요. 네. 그 2차 대전 이후에 네. 일본은 그 이제 과거의 문제를 최대한 입 닫고 네. 덮으려고 했잖아요. 하지만 네.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본인들이 스스로 꺼내놓고 그 문제를 네. 계속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래서 네. 지금 뭐 계속 딴지일보에서 이걸 얘기하고 개선하려고 네. 그러는 노력은 보기 좋은 거죠. 그러고 이제 총수님이 안 해갖고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 딴지 네. 사태가 났을 때 네. 다른 회사와는 다른 모습을 딴지가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워커홀릭님 얘기하신 것처럼 문제를 자꾸 덮으려고 해도 계속 끄집어내는 게 저는 오히려 더 건강한 조직 그쵸.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예, 네. 아 저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처가 났을 때 원래
잘 바람도 잘 통하고 햇빛도 있는 그런 곳에 이렇게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빨리 상처가 나을 텐데. 방송하기 전에 앞으로 항상 그 사과부터 하고 매번 한 10번 하면 괜찮을 거야. 너무 그, 많이 해서 여태까지. 네. 김어준 총수가 관심이 없으면 네. 그 요즘에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신 단체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을 고용해서 김어준 총수 벙커 놓을 때 계란을 던지게 하세요. 2만 원씩 입금하고. 네. 네. 계란 말고 그냥 벽돌 던져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떳떳하게 얘기하는 조직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자기에서 뭐 글은 쓰지 않지만 계속 봐오니까 네. 이 사건이 커진 게 이제 너브리 편집장의 의도가 있었다. 네. 벽돌 맞아서 사라지면 네. 자기가 등극하기 위해서 그랬다. 네. 유력하네요. 벽돌 얘기 나오는 한 방에 꼬꼬열자고. 아무튼 뭐 지금 뭐 방송 시작하자마자 얘기를 먼저 꺼내니까 더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것 같다. 저 얘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그 두 분이 지금 다 사실은 회사 관련해서 컨설팅하는 방송 뭐 혹은 뭐 이제 우리들의 회사 사용법이라는 제목으로 회사에서 일어나는 뭐 각종 문제 같은 것들 잘 모르는 문제들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하잖아요. 그런 방송을 만들게 된 계기는 뭐였을까요? 저는 낙검수 할 때 낙검수 열풍이 한참 불 때 야, 이 열풍에 발 좀 한번 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왜냐면 이게 워낙 이제 대세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물론 낙곰수 이전에 팟캐스트가 좀 중요한 컨텐츠로 작용할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네. 무언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평상시에 정치나 시사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시장이 격화돼 있고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회사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던 게 바로 그런 거였죠. 당시만 해도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닐 때 네. 열정이나 회사에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는 근면 성실을 강조하는 회사의 모습이 네. 제대로 된 회사의 모습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네. 어차피 회사라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보면 네. 결국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회사 다니는 것도. 네, 사람의 모든 행동, 뭐 생각은 다 행복해지기 위한 그쵸. 어떤 뭐 일련의 그런 것들이겠죠. 예, 예. 예.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힘들고 불행해진다면 네. 회사의 의미가 달라지는데 네.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그런 회사의 의미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사용자 논리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희생하고 좀 참고 견뎌라 뭐 그런 식의 뭐 그런 논리도 네. 그렇고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한 열정 같은 것도 네, 열정. 열정이라는 건 즉히 개인적인 단어거든요. 네, 그게 공공화된 그렇죠. 담론의 형태들로 사회로 흘러들어가면서 네. 열정 페이나 이런 것들을 강요하게 하고 네. 누군가 희생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곧 누가 제일 그런 분위기를 반기나 봤더니 사용자들이 반기겠더라고요. 그렇죠.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는 국가 영화도 있었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사용자 논리를 한번 노동자 논리로 전환시켜서 하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예. 생각에서 방송을 처음 시작을 했죠. 좌파 방송인가 그러면? 그게 저는 남들은 좌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가장 자본주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그 방송 자체가. 오, 그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본주의가 자본이 네. 중심이잖아요. 네. 황금 만능주의랑 좀 다르게 네. 서구의 자본주의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네. 결국 자본이라는 게 사람의 행복을 위한 네. 그 사람의 자아 실현이라든가 삶의 방향성 뭐 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도와주기 위해서 자본이 필요한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자본주의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제 방송의 가장 밑바닥에 깔린 이야기일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뭐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어떤 뭐 공존 같은 거를 지향하는 그쵸? 건가 예, 예. 보네요. 그러니까 제가 네. 그걸 왜 그 절감을 했던 경우가 예전에 MBA를 제가 졸업을 했는데 네. 저는 MBA 졸업하면서 딱 느꼈던 게 하나 있어요. 네. 이 MBA는 경영자가 들어야 될 과목이 아니고 노조에서 들어야 되는 과목이다 생각했거든요. 아 그래요? 어떤 면에서요? 왜냐하면 MBA가 지극히 경영을 하는 데 필요한 관점인데 사장의 관점으로요? 사장의 관점일 수도 있고 네. 경영을 바라보는 관점 네.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라든가 경영 환경, 사회 정치 문화 환경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관점인데 네. 오히려 그것들은 노조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시만 하거든요. 네. 체화를 본인만 하고 지시만 하니까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네. 노조가 경영 환경이나 회사의 환경, 회사의 상황을 안다면 네. 사장과 같이 더 협력해서 네. 회사를 더 잘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 그러니까 각자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죠. 예. 네. 어떤 우리 흔히 얘기한 조직 이기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네. 노조와 회사, 그러니까 노동자와 사용자가 적절하게 연대를 하고 협력을 하면 회사는 더 잘될 수 있는 방향성이 되게 많아요. 아,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걸 일방적 노동자의 희생으로만 얘기를 했죠.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자본주의적인 이야기가 바로 제 방송일 수 있습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이제 민중은 뭐 개돼지 같다 예, 뭐 이제 예.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아마 진중권 씨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트위터에다가 이제 그 재벌들은 사실은 이제 개돼지에 기생하고 있는 기생충들인데 아 조정래 씨가 했습니다. 아 조정래 씨가 했나? 예. 아 그랬나? 진중권도 했던 것 같은데. 너 아니면 너 씨 너 이따 몸이 깨내네. 진중권 같은데. 네, 어쨌거나 찾아봐야지. 예, 네, 아무튼 그랬어요. 그 그러니까 뭐 개돼지라고 했던 거는 이제 그 지적 어떤 능력 같은 거를 아마 뭐 이렇게 의심해서 했던 말 같은데 사실은 많은 뭐 소위 재벌들 뭐 우리나라의 뭐 1%들 상위 계급들이 사실은 또 이제 그 개돼지의 틈에 기생을 하고 있는 기생충들이다. 예.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건 굉장히 감정적인 표현인 거고 이제 그야말로 숙주와 뭐 그 기생충 간의 관계라고 치면 이게 공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숙주고 누가 기생충인지는 저도 뭐 정확히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 회사 환경, 뭐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도 역시 어쨌거나 그 공존의 관계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네. 그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네. 뭐 제 역량도 한계가 있고 네. 그러다 이제 워커홀릭님 만나서 이제 네. 지금 이 딴지 사태나 이런 회사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네. 하다 보니 최종적인 네. 목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관련된 백과사전 같은 방송. 저희 딴지 사태 터졌을 때 나름 쾌재를 부르셨겠어요? 아, 전 속으로 쾌재를 부르죠. 아싸 이거 글을 다 캡처해놔서 모아둬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좀 방송 좀 듣는 청취자 좀 많이 들었나요? 예, 좀 늘긴 늘었는데요. 네. 생각만큼 많이 늘지는 않았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랄까요, 약간 깊은 이야기 그런 얘기를 좀 안 들으려고 하는 특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기존에 제가 하던 것보다는 많이는 들으셨어요. 예. 요즘에 계속 많이 청자들도 늘고요. 네. 반응도 많이 좋아졌고요. 제 생각에 더 늘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또 좋은 정보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관점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회사를 정말 내 회사를 내가 다니는 회사를 발전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되겠어요. 대한민국에서 뭐 월급 도둑이라고 하는 약간 그 뭐 자학적 표현도 뭐 쓰면서 그러면 다행인 거고 회사 망하는 게 아니면 딱히 뭐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영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다지 관심 갖고 뭐 볼 수는 별로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들어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뭐 노동자 입장, 사용자 입장 그 두 개를 이제 비교하면서 뭐 회사를 관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재미없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네. 방송은 1인당 꼰대질이 3번이에요. 제가 카운트를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한번 썼나요? 네, 네. 한 번씩 다 쓰셨어요. 카운트하고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이거는 뭐 누구를 혼내키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서로 탐색전? 네.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네. 저는 세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회사라는 게 개인들한테 무지 중요한 거긴 한데 사실은 이렇게 자기가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야말로 사장이 아니면 기본적인 어떤 자괴감? 뭐 내가 뭐 회사에 대해서 뭘 알 게 뭐야. 그냥 월급이나 나오면 되지. 뭐 그런 마인드가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노동자들도. 뭐 아니 솔직히 그렇게 만든 것도 전 사용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용자 그렇게. 너는 부품처럼 일해. 딴 건 알 필요 없어. 라고 원하는 사람들도 사용자일 수 있습니다. 절망시켜놨으니까. 그렇죠. 아, 네. 주인의식을 가지면 안 되죠, 노동자가. 예. 그치. 그래놓고 일은 예. 주인의식 가진 사람처럼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예. 실제로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관심의 영역이나 자신의 예. 역량의 측면에서 볼 때는 예. 가급적 회사 내에서 다양한 일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까 MBA를 그 노동자가 뭐 노동조합에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비슷하게 그러면 우리들의 회사 사용법은 가능하면 경영자들이 좀 많이 들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노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과 같이 연대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아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네. 나올 겁니다. 네. 그럼 대한민국 1%를 위한 방송? 아. 아, 재밌다 이 새끼 이거. 잠이 부족하셔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근데 내가 해놓고 보니까 재밌는데. 예. 그러면은 지금 워커홀릭님은 방송을 처음부터 하셨던 건 아니고 요다님이 이렇게 요청으로 하시게 된 건가요? 그치 이제 요다님이 네. 경영에 관련된 파트를 따로 빼서 네. 그쪽만 이제 전문적인 부분을 더 강화하자.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들의 회사 사용법 밑에 회사 팟 코발트 프로라는 서브 채널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프로를 고정적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 거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뭐 우리 딴지일보 연재됐던 컨설팅 일진 네. 내용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있는 뭐 경영 경제 기업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네. 진행되는 거죠. 보니까 네. 클럽에서 막 게스트 찾는 글을 제가 봤거든요. 팟캐스트 듣는 당인가? 그쪽에 예. 막 게스트를 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은수미 의원님한테도 작업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예. 그 정황을 포착했거든요, 제가. 근데 실패하셨다고. 예. 은수미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재벌이 돈을 버는 방법인가 하는 네. 칼럼을 딴지에 게시하셨습니다. 네, 네. 자, 딱 보고서 저도 그 비슷한 컨셉의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재벌들이 비용 절감 혹은 세제 혜택, 세제 지원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한번 좀 파보고 싶었어요. 뭐 불법 행위에 가까운 그런 것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네. 불법은 아니죠. 합법의 네. 테두리 아, 내에서 그렇죠. 네.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네. 탈법 정, 탈법에 네. 해당하는 네. 그런 것들을 좀 파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은수미 의원이 그 글을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은수미 의원을 만났습니다.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은수미 의원님 전화번호를 받아서 만나 네. 뵀는데 네. 그때 제가 전달을 해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네. 여기 딴지 쪽에서도 메일을 주셨고 네. 저는 전화번호를 또 딴 데서 받아서 전화로 연락드려갖고 네. 그러니까 연락이 되게 안 돼요. 메시지가 한번 가면 한 거의 한 12시간 뒤에 오고 그렇게 바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날이 아마 비가 오던 날이었는데 은수미 의원 사무실에 갔어요. 네. 무엇보다 이제 집이 가까우니까 성남이시니까 찾아가서 뵀는데 아, 그 뭐랄까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진정성? 네. 뭐 너브리 편집장이나 이렇게 꼰대질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네. 진실을 말하는지 조금 느껴지지 않나요? 아, 그럼요. 네. 예, 진정성 있는 사람은 달라요. 그런데 네. 은수미 의원이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청래 네. 의원은 모르겠어요. 저는 정청래 의원 없다 갖고 모르겠는데 네. 은수미 의원은 진정성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아. 요단님은 진정성을 못 보여줘서 이제 캐스팅이 결렬된 그쵸? 건가요? 예. 저는 이제 얘가 사짜 좀 보이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이 드셨는지 그런데 네. 알고 봤더니 이제 그 방송이 네. 원래 그것은 알고 싶다에 먼저 하기로 했었던 방송이더라고요. 그것은 알기 싫다? 그것은 알기 싫다. 예. UMC가 예. 그래서 그쪽에서 이미 나갔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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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제가 하고 싶었거든요. 아, 근데 은수미 의원님 보고서는 아우, 그 느낌이 저랑 미팅하는데도 한 메시지가 네. 3초에 하나씩 오더라고요. 저는 저 카톡이 고장난 줄 알았어요. 아. 메시지가 3초에 한 번씩 오는 거. 아, 일부러 막 바쁜 척하는 줄 알았는데. 예. 메시지가 예. 3초에 한 번씩 오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나온 어떤 세상을 바꾸고 싶다라는 말이 네. 그렇게 가슴이 와닿았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네. 진짜로 뭐 게임 아이템 같은 거 받는 건지도 몰라요. 딱히 앞에서 할 말은 없고 바쁜 척, 바쁜 척. 네, 하트 같은 거 보면 이게 또 네.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은수미 의원은 그래도... 요즘 플로리님이랑 저랑 하트를 주고받는 사이라 가지고 네. 차단을 하는데 저는 아. 아, 있어야 되거든요.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수미 의원 같은 섭외를 했었고요. 네. 내 가족들이 먹을 건강한 빵을 찾으시나요? 화학 첨가물 없이 직접 만드는 백옥 찹쌀떡. 바삭함과 달콤함이 입안 가득 채워지는 리파이. 설탕은 줄이고 트레알로스를 넣은 달지 않은 옛날 팥빵. 시간이 지날수록 촉촉한 나가사키 카스테라까지. 제과제빵 명장의 정성으로 탄생한 포린브레드의 건강하고 맛있는 빵.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보니까 최근에 보면 무슨 발칸 반도를 또 갔다 오신 것 같던데 아드님이랑? 아, 아들하고요. 올 네. 올 설 때 갔다 왔죠. 구정 때. 아, 그래요? 구정 때 크로아티아하고 네. 뭐 그쪽 이렇게 5개국 발칸반도 5개국 해갖고 돌아다니는 아들하고 갔습니다.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건 아니죠? 예, 지금 이제 스타트업을 예, 그러니까, 아까 사업을 시작을 예, 뭘 하셨나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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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딴지 계신 분들이 딴지 방송을 잘 안 들으셨나봐요. 제가 강원의 좌파명리에 나와서 제 사주를 봤는데 예. 크게 될 사람이라고. 아, 그래요? 못 들으셨어요? 예, 못 들었어요. 전 제 방송도 잘 안 들어요. 아, 제가 그 게시판 예. 가가지고요. 예. 네. 악성 댓글 남기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좌파 예, 거기 가서 거기다가요? 예, 네. 경영 컨설턴트하고 어? 같이 네. 방송하는 사람이 네. 어디 이런 데가 있냐고. 아, 그랬군요. 그런데 아, 어떤 아이템이에요? 일단은 사업이? 아, 지금은 이제 가내수공업이라고 네. 인형 눈깔 붙이는 네. 아, 이게 네. 재미가 없었구나. 네. 진짜 눈깔 붙이는 진짜 눈깔 많이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진짜 눈깔 붙이고 싶은 심정이에요. 아, 예, 예. 최근엔 네.
그 이스라엘하고 제가 비즈니스를 계속 했었어요. 회사 다닐 때. 아. 이스라엘 스타트업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한국에 수입하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고.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네. 이제 보안 제품, 사이버 보안 쪽 관련된 제품을 수입하려고 네.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아, 그런 건 개인이 구입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회사나 뭐 그런 데서 구입할 만한 건가요? 예, 네, 그렇죠. 일반 뭐 기업들도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로 네. 몇 가지 제품 지금 선정을 해놓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딴지 마켓에 입점되거나 그럴 가능성 별로 없는 건가요?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아, 그래요? 딴지 마켓에 입점될 만한 무슨 네. 그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안 장비 한번 팔아보세요. 아니, 돈만 된다면요. 언론사 편집장이 보안 장비 팔고 다니면 참 네. 그것 때문에 편집장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려고. 그렇죠. 딴지가 이거부터가 되게 기형적이죠. 제가 지금 한 15년 가까이 편집장 생활을 하는데 아 15년 아니고 한 13년 편집장 생활을 하는데 그중에 한 5년이 영업생활이었거든요. 5년도 넘었지. 네. 아무튼 예전에 저희가 그런 적도 있었어갖고 그러면은 그 사업은 지금 직원을 두고 지금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혼자? 예, 1인 아니, 사업으로? 예.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좀 지나면 직원을 타야겠죠. 그럼 그 이전에 했었던 일들은 어떤 일들이셨어요? 저 연구소에서 저는 개발 기획 쪽 일을 했었습니다. 개발이요? 개발 기획. 개발 기획?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직장을 그만두신 지는 지금 얼마나? 이제 1년이 넘었죠. 아, 예. 1년 전까지도 그러면 계속 회사를 다니셨던 거고요? 예. 그러면 예전에 우리들의 회사 사용법은 회사를 다니면서 예. 아, 방송을 만드셨던 예. 거고. 주로 이제 밤에 주로 편집을 했는데 요새 이제 낮에 편집을 하죠. 아, 그렇군요. 느낌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직접 이제 회사라는 걸 운영을 하시면서 방송을 할 때랑 그 전이랑 많이 좀 느낌이 다르실 것 같은데. 많이 다르죠. 회사 네. 다닐 때는 아 이거 언제 때려쳐야 되나. 네. 팟캐스트 네. 얘기하는 게 편집하거나 하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회사 일보다. 네. 아, 그래서 이건 아니겠구나 싶어서 회사를 때려치고 팟캐스트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만든 회사도 내가 말했던 것처럼 해야 되는데 네. 라는 네.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약간 뭐랄까 일에 대해서 좀 집중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럼 백수 생활이 1년이 됐으면 그 경제 생활에는 뭐 별 문제가 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잘 하고 있습니다. 많이 모아두셨나 봐요. 아내분이 렉서스를 타시더라고요. 아, 그 와이프가 그 구매해서 산 거고요. 저랑은 좀 별개 독립재산제라고 하죠. 아, 부부간의 독립재산제. 네, 독립재산제로. 편집장님이랑 비슷하신 것 같네요. 비슷한데 뭔가 규모는 다를 것 같아요. 나는 가난한데 독립재산인데 가난한 거고 나는. 저는 가난하죠. 저는 가난하니까. 아, 그래요? 아, 서로들 겸손하시네요. 부부 관계는 괜찮고요. 슬프게. 부부 관계는 뭐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유난시게? 전 유난실 단계까지 가셨어요. 예, 저 바이브가 들을지 몰라서 제가 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커홀릭님 얘기 좀 해볼게요. 워커홀릭님은 그 원래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시던 건가요? 원래부터 컨설팅 하셨던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저는 뭐 네. 직장 생활도 하다가 네. 제가 직접 창업해서 회사도 운영하다가 네.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예, 건설업 쪽에서 좀 일도 하다가 그야말로 노가다 예, 예. 노가다로 들어갔는데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회사 상무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런 경험도 있고 이제 또 제가 10년 동안 그 주말 부부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 이게 무조건 돈만 버는 게 중요하지도 않고 가족들이랑 예. 한번 살아보자 했는데 예. 지방에 뭐 충청도 이쪽에는 마땅히 좋은 일자리가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어떻게 찾다 보니까 일자리가 생겨서 공공기관에서도 잠깐 네. 일을 했습니다. 한 6년 정도 네. 그렇게 일을 하고 한 20년 정도 직장생활을 한 거죠. 사회생활을 20년 정도 딱 끝나는 시점에 네. 공공기관에서 마무리를 하고 아 이제 더 이상 뭐 그 조직생활을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프리랜서로 죽을 때까지 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컨설턴트로서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한 한 7, 8년 정도 되죠. 네. 그 대충 듣기로는 실패 경험들이 쌓여갖고 컨설턴트가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다른 컨설턴트들하고 다른 게 이제 네. 저는 오퍼레이션 컨설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회사의 운영에 대해서 그 회사를 찾아가서 진단하고 사업을 네. 이렇게 해라 네. 운영을 이렇게 해라 컨설팅을 하는데 네. 오퍼레이션 한다는 게 뭔가 뭐 수술해준다 뭐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의미인데 부검하는 건가요? 네. 그러게. 일반적인 컨설팅 네. 펌에서는 저 같은 일을 안 해요. 네. 그런 일을 많이 할 것 같지만
대부분 뭐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네. 또는 뭐 HRD 해가지고 뭐 인사 쪽에 관련된 교육이나 이렇게 가는데 네. 독보적인 컨설팅 영역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기업과 경영자들이 필요로 하는 컨설팅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뭐 죽을 때까지 컨설팅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그 최근에 뭐 어떤 기업하고 그러면 같이 계약을 맺어갖고 실제 컨설팅을 해주신 적도 네네, 있으시겠네요.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계속 하고 지금도 계시고요.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막 뭐 각종 문제 같은 것들도 많이 경험하고 그럴 텐데 가장 일반적인 뭐 문제점이랄까요? 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 회사가 겪는 거. 딴지가 겪은 성장통. 네. 딴지일보 같은 문제는 뭐 다 네. 갖고 있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네. 뭐 상장하지 않은 기업. 네. 네. 비상장 기업들은 대부분 비슷한 수준이고요. 네. 제가 어느 기업이든 컨설팅을 하러 가면 세 가지를 내놓으라고 해요. 네. 정관, 네. 취업규칙, 네. 재무제표. 근데 이 세 개를 동시에 내놓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네. 뭐 연매출이 100억이 돼도 그걸 동시에 내놓는 회사가 없어요. 그렇죠. 정관이야 물론 이제 법인을 만들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정관이 어딘가 있을 테고. 근데 이제 정관은 그 회사의 네. 그 자본과 회사의 운영이 이어지는 항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회사마다 정관이 다 달라야 되고 네. 부속서도 또 따로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들어주는 표준 정관. 그렇죠. 네, 그거 해서 그냥 네. 법인 설립할 때만 한번 쓰고. 네, 저도 예전에 법인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정관을 안 읽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정관상 주주총회 같은 거 안 하면 이제 이것도 다 과징금이 네. 나오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정관서부터 그다음에.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는 취업 규칙이니까. 그렇죠. 취업 규칙 네. 확인해서 없으면 이제 만들어주고. 네. 있는데 되게 좀 불합리한 취업 규칙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대부분 그 네. 취업 규칙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네. 아름아름으로 받아다가 수정해서 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취업 규칙들은 노동법을 약간 비틀어서 네.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용자한테 유리하게. 예, 네. 그거 다시 수정해주고. 네. 재무제표는 이제 회사의 성적표죠. 네. 성적표고 어떻게 보면 건강검진표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쵸, 네.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그 세 개를 보면 네. 제가 첫 번째 인터뷰에서 일단 감이 와요. 감이 와서 그러니까 컨설팅을 하지 않을 기업은 제가 거기서 거부를 합니다. 거부하는 기업이라면 그럼 얼마나 심각한 거길래? 일단 대표자가 변화의 네. 마인드가 없는 사람. 아, 네. 그리고 대표가 정말 완전 꼰대. 완전 꼰대. 그동안 해왔던 행적이 네. 이거는 위법이고 불법이고 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네. 계속 해왔던 사람. 이런 사람들 잘라버립니다.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할 때는 제가 직접 컨설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제 전문가 풀 대동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컨설팅이 잘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또 자르고 해서 보통 제가 첫 인터뷰는 무료로 나가거든요. 네. 전국 어디에 있던. 네. 첫 인터뷰 후에 컨설팅을 만드는 확률이 한 3분의 1? 네, 3분의 2는 잘립니다. 그렇군요. 잘린다라는 게 그야말로 그 대표가 그냥 나는 그 컨설팅 안 받겠다 그런 식으로 거부한다라는 말씀인가요? 제가 거부하죠. 아 본인이? 네. 아 그래요? 인터뷰를 요청할 정도면 컨설팅 받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컨설팅을 해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실제로 전달하고 싶은 지식이나 이런 컨설팅을 못해요.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시는 분에게만 이제 네. 일을 받아서 하시는 네. 건 거죠. 그런 분들을 컨설팅하게 되면 네. 뭐 돈이 아까워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뭐 단란주 좀 가자, 네. 골프 치자 뭐 이러는데 저는 그런 거 좋아하지도 않고 네. 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시간도 소모하고 네.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그래서 뭐 컨설팅 자체가 또 악용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제 이름을 팔아서 네. 네. 이런 컨설팅이 나왔으니까 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쪽에서 또 요구도 하죠. 이런 식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방향은 그거예요. 직원들을 잘라야 되는데 네. 경영 컨설턴트의 진단 결과가 직원들을 해고하는 게 맞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네. 결과가 나왔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컨설팅 안 하죠. 그 대개의 그 우리나라 대형 컨설팅 펌 맥킨지라든가 네. 뭐 보스턴이라든가 이런 대형 컨설팅 펌들의 네. 컨설팅 범위가 경영진이나 의사결정하는 합리적인 그 근거로 쓰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예를 들어 신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럼 이 컨설팅 펌들이 와서 이런 신규 사업을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네. 해라. 그럼 사장은 저렇게 나왔으니까 해야 된다. 혹은 구조조정 해야 된다라고 의견이 나면 저렇게 나왔으니까 구조조정 해야 된다라는 식의
경영 합리화의 근거로 쓰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권위자의 말을 그냥 의지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권위자의 네. 의견을 합리화 시켜주는 네. 도구로 네. 컨설팅 펌들이 하는 일들이 되게 많죠. 돈은 기업에서 주잖아요. 네. 네. 기업에서. 그러니까 주죠. 기업에 맞출 수밖에 없고 의리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저는 뭐 돈 많이 안 벌어도 좋으니까 네. 잘라버리는 거죠. 마치 저기 최근에 서울대병원의 병원 진단서를 그렇죠. 받는 것처럼 네. 네. 국가가. 예. 이 컨설팅이란 업무 영역이 사용자 관점과 교묘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워컬링님과 같이 이야기를 진행하고 글을 보면서 느꼈던 게 예. 물론 워컬링님 섭외하게 된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관점 자체가 상당히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예. 어떻게 보면 노동자 친화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섭외를 한 거거든요. 예. 인간적이시죠 굉장히. 예. 예. 제가 이거를 하는데 아무나 섭외할 수는 없어요. 예. 진짜. 예. 하다못해 변호사나 변리사나 이런 사람들도 그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한테는 네. 방송을 진행하는데 네. 그래서 솔직히 게스트 섭외하기가 힘들어요. 게스트 섭외한다 섭외한다고 하면서도 근데 이제 워컬링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 자체가 저랑 좀 일단 코드가 맞았고 네. 말씀하시는 대로 딴지일보 사태 나면서 저랑 이제 얘기했던 것들 쭉 들어보면 네. 비슷한 회사에 대한 얘기들 하실 때 상당히 저도 공감하는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점 자체가 일반 컨설팅 하시는 분들의 관점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컨설팅이 되게 뜬구름 잡는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워컬링님은 좀 디테일하고 실무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게 실제로 사용자나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얘기거든요. 그걸 이제 제가 이제 팟캐스트로 끄집어내는 거죠. 빨아먹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뭐 노동 친화적이다, 뭐 이제 그런 말씀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게 저는 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합리적인 방향으로 쭉 모순 없이 가다 보면 그게 결국에는 노동 친화적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고 노동자 친화적으로 예. 혹은 뭐 되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다 보면 이거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 어떤 컨설팅을 만든다는 게 마치 그 무슨 그 매출을 실적 올리는 것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곤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그런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될 테고 사람들한테 막 동기도 부여를 해줘야 될 테고 그런 종합적인 걸 다 따져보면 결국 합리적인 게 인간적인 거고 또 인간적인 게 또 매출에도 기여가 되고 뭐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회사에서 이렇게 사장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다른 회사 사장들을 만나볼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하나같이 느끼는 게 이 사람들이 합리적인 판단은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시야가 되게 좁아져 있더라고요. 하나같이.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 저 사람들은 머리도 좋고 네. 그 의사 결정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네. 어떻게 저렇게 창업을 하면은 저렇게 시야가 좁아져 있을까 보니까 시야가 좁아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막 급급해한다 뭐 그런 건가?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거의 빚을 지고 있으니까 아. 예. 단기적인 실적 돈. 아. 예. 그 거의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그 정말 당장에 뭐 내일이 월급 날인데 줄 돈은 없고 막 그래 버리면 그 막 급급해하는 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본인 얘기시죠? 제 얘기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총수님 얘기, 총수님. 그래서 그 얘기를 네. 들으면서 미국이 진짜 네. 부러웠어요. 그렇게 네. 기업에 비전이 있다 싶으면 그렇게 투자가 잘 된다고 네. 돈 걱정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환경이 되게 부러웠더라고요. 그 어떻게 생각하죠? 이건 굉장히 뭐 딜레마일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뭐 기업가를 교육시키고 기업가를 바꾸는 건 컨설턴트가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사회 환경이 좀 바뀌어야죠. 지금 네. 버그맨님이 얘기했던 뭐 미국이 부러웠다 이거는 네. 뭐 크게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중소 벤처 기업들한테 네. 국가가 해결해야 될 기술 요소들을 매년 발표해요. 네. 그럼 거기에 기업들이 와서 제안서를 냅니다. 네. 제안서를 내서 그 기업이 그 기술을 잘 개발을 하면 네. 국가에서 그걸 전량 사줘요. 아 내가 할 수 있다 막 네. 그런 신청을 하면 네. 네. 기술 검토를 해서 네. 그러면 일감을 주는 거네요. 네. 네. 일감도 주고 기업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죠. 네. 우리나라 조달청 같은 그런 걸 못해요. 네. 근데 2008년도 키코 사태 때 네. 이명박 대통령 특별 지시로 네. 조달청이 그런 시스템을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 개뻥이었죠. 예. 그다음에는 아, 네. 다시 한 거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투자가 잘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은행, 네. 그다음에 정부, 뭐 벤처캐피탈 이런 네. 금융권인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 투자를 해도 되는지 빌려줘도 되는지를 평가를 못하니까 네.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 의지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기술보증이나 신용보증기금도 한계가 있는 게 은행은 각 지점별로 지점이 있어 지점에서 그 지역의 상권이나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화 신무 같은 건 거의 뭐 백분율 지표 그다음에 평가 시스템이라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네. 거기 그냥 데이터를 입력해서 나오는 거로 점수를 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후진적이죠. 그래서 은행은 욕 많이 먹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벤처캐피탈이라는 투자 그 전문기관들이 네.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님 당시에 우리가 막 벤처 투자가 어마어마했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때 딴지도 사실은 네. 그렇죠. 저도 네. 그때 뭐 벤처 한가운데 있었고 근데 한 2002년쯤 되니까 그게 뭐 버블이었다 그러면 그렇죠. 꺼지잖아요. 그렇죠. 딴지도 그때쯤에 네. 망하기 시작했죠. 그 이후로 투자가 전혀 안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때 그 이제 뭐 IB라고 하고 벤처캐피탈이라는 VC 쪽에서 네. 우리의 실패를 다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평가 시스템도 만들고 투자하는 방법도 연구를 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두 가지 방법을 찾아요. 이제 영화라든지 연극, 공연 같은 단타성으로 네. 할 수 있는 네. 빨리 뭔가를 네. 결과를 볼 수 있는 것들. 네. 그다음에 정부의 모태 펀드를 갖다가 네. 그걸 갖다 투자 재원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1,000억을 주면 네. 벤처캐피탈은 거기다 100억 더해가지고 그걸 네. 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벤처캐피탈이나 IB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도 안 돼 있고 능력도 네. 후져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정권 교체하고 뭐하고 해도 한 5년은 걸릴 일이에요. 그러겠네요.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이게 막 요즘에 무슨 뭐 청년 창업이니 막 그런 것도 뭐 마치 이게 창업이라는 게 해볼 만한 일인 것처럼 막 추천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청년이 무모하게 창업을 했다가 결국에는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그런 악덕 사용자가 되기도 하고 그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나요? 돈을 애초부터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가 아니면 아예 사업을 하지 않는 게 맞나요? 제가 컨설팅 일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네. 창업하기 전에 추정 손익계산서라는 걸 만들어서 네.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고 내 자본금 얼마인지 비교해 본 다음에 자본금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면 들어가야지 네. 자본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들어가면 가끔 이제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 창업 펀드 만들고 막 이런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들 절대 자기한테 안 오거든요. 그쵸, 네. 근데 예비 창업자들은 그런 걸 몰라요. 그런 정보를 모르니까 돈이 좀 부족해도 창업하고 나중에 정부에서 투자 받거나 뭐 은행에서 돈 빌려주겠지 하는데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원칙은 자기가 생각한 자본금 그걸 갖추지 못했으면 창업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러겠네요. 네. 그러면 예비 창업자들이 그 자본금 외에 또 갖춰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옛날에 문화재청장 하셨던 유용준 네. 님이 계셨던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한다고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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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정부화 시대라 그러지만 이 잘못된 정보들이 되게 많이 유통되고 그쵸.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가 하는 방송이나 네, 이런 것도 좀 들어보시고 네. 그게 제일 킨데 여태까지 그 얘기했던 그 주문하셨던 게 방송에 다 기승전 홍보 그리고 우리 네. 딴지일보의 이제 컨설팅 일지가 좀 있으면은 완결이 될 거거든요. 네. 네. 지금 글은 다 올라가 있는 상태고 네. 네, 컨설팅 일지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출판 예정에 있죠. 네, 지금 이제 최종 퇴고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오나요, 그러면은? 아마 1월 1일 기점으로 해서 내년이래요. 네. 그건 또 뭐 마켓에 입점시킬 수도 있겠네요. 나 아, 그럼요. 예, 저희 필진 쓰는 책은 거의 네. 입점해요. 예. 저희 딴지 그런 나름 시스템이 있어요. 저희 연재 기사가 좀 쌓이면 저희 쪽이 이제 출판사에 의뢰를 해갖고 출판이 되는 뭐 그런 나름 좋은 제도도 있어요. 제가 딴지일보에서 컨설팅 네. 일지를 연재하면서 뭐 중간에도 네. 의사를 비친 적이 있는데 네. 지금의 꼰대 사장님들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제가 네. 컨설팅을 오죽하면 수락을 안 하겠습니까? 내 돈 번 일인데. 그래서 저는 컨설팅 일지 쓰면서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네. 나중에 진급해서 사장이 되든 창업해서 사장이 됐을 때 꼭 네. 이건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네. 경영 철학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꾸준히 했거든요. 예, 네. 예. 예, 그러게 충분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방송도 들었었고 지금 연재하시는 글도 봤었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조목조목 잘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저희 청소년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안 보고 있어갖고. 그 컨설팅 한번 봤는데 비용 같은 건 얼마나 되나요? 기업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가는데요. 예. 제가 많은 컨설팅 비용을 받지 않다 보니까 네. 저는 정부 기관 용역은 합니다. 네. 정부에서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네. 내가 2천만 원 드릴 테니까 네. 여기 농업법이나 컨설팅 해주세요. 그럼 그런 건 전 무조건 해요. 네. 나라를 위한 일이고 국민을 네. 위한 일이니까. 네. 근데 그게 마진이 많이 남아요.
거기에 네, 네. 최소 인건비를 제외하고 한 35% 정도가 남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거는 이제 포트폴리오상 그걸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진짜 세게 가는 컨설팅은 이제 뭐 회계사, 뭐 네. 변리사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네. 제가 이제 팀을 해서 가는데 이때는 이제 뭐 저는 싸게 받고 싶어도 그분들이 부르는 비용이 있으니까 아. 네, 그럴 때는 뭐 몇천이 되기도 하고 몇억이 되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은 게 소기업들, 뭐 스타트업들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고 네. 그 이제 영업이익의 수준에서 얼마 정도 하기 때문에 제일 싸게 받는 게 제가 26만 원인가 받아요. 제일 싸게 받는 게. 아, 그래요? 네. 거의 강의료라고 보시면 되죠. 네. 강의료. 근데 네. 네. 26만 원 받는 이유는 소득신고를 할 때 26만 원 미만이 되면 네. 세금을 안 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나라 네. 세금은 내고 일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26만 원 정도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컨설팅이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무섭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그런 걸 받는다는 게 비용도 많이 들 것 같고 뭔가 왠지 부담되는 것 같고. 그럼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뭔가 자영업을 하신다거나 그런 분들도 그러면 컨설팅을 받으면 이렇게 도움 되고 그런 만한 게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그 일단 오퍼레이션 컨설팅이 정말 효과가 좋은 부분이 조직이 작을수록 바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아, 탄력성이 높으니까. 네. 예. 그래서 뭐 컨설팅 받으면 돈 많이 버나 그러는데 제가 컨설팅에서 뭐 매출 두 배로 올린 케이스는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소기업이고 예. 이제 시작해서 뭐 가나다를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교정이 좀 바로 잘 돌아가거든요. 네.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첫 인터뷰는 네. 그냥 무조건 공짜로 가니까 근데 이제 제 마음에 들어야 돼요. 아, 그렇군요. 유다님 회사는 어때요? 아, 유다님... 저희 회사 공개를 안 했는데 아직. 아, 그래요? 네. 지금 네. 그 워커홀릭님한테 네. 그 아이템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전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도 아직 안 오셨어요. 아, 그래요? 아, 컨설팅 해달라고 해준다고 할까봐? 아, 그 제 저의 그 만행이 드러날까봐. 네. 아니, 매출 두 배로 올려주신다는데. 아니, 그럼 그때 가서는 해야죠. 좀 더, 좀 더 네. 안정돼요. 두 분이 서로 신뢰를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많이 도와주세요. 사람도 많이 소개시켜주시고 아, 관련된 업종이나 많이 소개시켜주시고 저도 솔직히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거든요. 아이템을 네. 너무 크게 잡았어요. 아, 그래요? 아, 너무 크게 잡아가지고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네요. 준비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거예요. 강원의 네. 자파명리에서 크게 된다 그래가지고 크게 잡았죠. 아. 근데 희망을 꺾어드리고 싶진 않지만 네. 강원 선생님이 올해 우리 회사 내에서 대운이라고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안 좋은 일을 당했거든요. 대운이라고 한 사람이. 아, 그래도 누구 있었어요? 일단 벙커팀 배팀장님이랑 아, 예, 그리고 편집부의 네. 너클볼러 형님. 아, 아무튼 뭐 예. 예. 강원 선생님도 항상 하시는 말이지만 사주는 네. 진짜 자기가 개척하는 거라고. 네. 아, 뭐 강원 선생님 같은 경우도 컨설턴트죠. 예. 그렇죠. 컨설턴트가 인생 컨설턴트.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뭐 기술이라든지 기법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좀 심기일전할 수 있게 용기를 주고 예, 용기 주고 네. 소주 한잔 먹어주면서 넋두리 주고 이러면서도 좋은 효과가 나요. 어, 그러겠네요. 예, 컨설팅이 단지 무슨 뭐 숫자로만 하는 건 아니라는 뭐 그런 그렇죠. 말씀인 건가 보네요. 예. 플루리님 최근에 옮긴 회사는 어때요? 그 사실 며칠 전에 네. 유다님께서 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네. 뭐 사실 그날은 이제 개발선생님이 주인공이시기도 했고 네, 저는 그냥 엔지니어링만 하겠다라고 얘기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네.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은데 듣다 네. 보니까 너무 회사 자랑만 많이 한 것 같은 아,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개발선생님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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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의도한 건 아니셨겠지만 어쨌든. 그래놓고 녹음실은 플로리엔님한테 만들라고 시키고 근데 사실 네. 그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물론 바로 후회를 하긴 했는데 네. 뭐 이런 거 기본 지식이라든지 그런 게 물론 개발선생님도 갖고는 계시지만 아무래도 네. 제 조언을 조금 더 얻어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뭐 어차피 나중에 사무실이 여기보다는 다른 데로 옮길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네. 간이로 하자 이래가지고 네. 그냥 대충 이렇게 했는데 네. 네, 간이도 사람을 쓰는 게 좋겠더라고요. 아니, 사장으로 어때요? 사장님이요? 네. 사장님은 네. 일단 제가 지금 평일인데도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굉장히 편의를 많이 봐주시는 편이죠. 네. 저는 공감했던 부분이 그런 거였거든요. 네. 지나치게 한국 회사들이 정의나 어떤 그런 거에 얽매였다는 느낌 많이 받거든요. 회사와 직원의 관계가 그 개발 순회님 얘기한 것처럼 약간은 드라이한 게 네.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서로 좀 거리감이 있는 끈끈한 네. 거 말고 네. 회식도 네. 안 하고 네. 뭐 주말엔 회사 생각 안 하고 자기 일하고 네. 그 뭐 주말에도 회사일 갖고 그게 얼마나 추잡한 짓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드라이한 게 난 차라리 낫겠더라고요. 네. 아유, 그
나이도 역시 일이 젊고 그러다 예. 보니까 그 생각이 쿨해요. 예, 대체로 관계도 쿨하고 예, 원래 오래 가려면 좀 거리감이 있어야 거리가 있어야 이제 오래 간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예. 그 친구가 좀 그런 좀 방향성이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들의 회사 사용법 방송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프리랜서 생활을 되게 오래 했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지 않은 회사 생활이 불편하지 않은 그런 네.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뭐 욕할 건 없나요? 욕할 거요? 네. 제 방을 좀 방문을 좀 닫지 않고 나가셨으면 아. 그런 거밖에 없어요. 방문을 늘 닫고 나가요? 네, 답답한데 아. 환기시키고 싶은데 자꾸 일부러 열어놨는데 네, 닫고 나가시더라고요. 아, 네. 아 그렇군요. 게시판에도 그렇게 썼는데 계속 닫고 네. 나가시더라고요. 욕하는 거 게시판에 쓴 거 보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괴롭히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이 사장한테 그 정도 욕은 정말 욕도 아닌데. 호그맨 네가 한번 해볼까? 사장 욕 좀 해볼까? 네, 다 삐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컨설팅을 해보면 사장님들은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네. 존경합니다라는 소리를 되게 듣고 싶어해요. 직원들한테. 근데 아. 제가 이제 가끔 술 마시면서 물어보거든요. 네. 직원들 중에 사장님을 존경한다고 그랬던 직원이 있느냐. 네. 전 여태까지 한 두 명 정도밖에 못 봤어요. 아 그래요? 천분의 2. 천분의 2 정도. 그렇죠. 존경한다라는 게 꼭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는 건데 그냥 단지 직위 때문에 존경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는 그거는 정말 범죄자의 심지인 거고. 대개 사장님들은 뭐 금수저가 아닌 이상은 밑에서부터 올라갔잖아요. 네. 직업인으로서 프로페셔널한 기술이나 능력을 보여줄 필요도 있고 네. 그거 더하기 인간적인 면도 또 있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 부분이. 네. 이 두 개를 다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게 네. 또 직원들마다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 보는 시선이 다르다고요. 그렇죠. 네. 회식 안 하는 회사 욕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드라이하냐 사람이. 네. 인간적인 관계도 있어야지. 그렇죠. 우리 마케팅장 네. 같은 경우는 저희도 굉장히 자주 하는 편인데 너무 술 안 먹는다고 막 물어보죠. 예전에 제약회사에서 영업을 하던 놈이랑. 그러니까 컨설팅하면서 네. 반드시 직원들 인터뷰를 해보는 게 네. 그 사장님이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전에 컨설팅 하면서 어떤 직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직원이 회식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왜 불만이냐. 요즘 자기 시간 갖는 거 좋아하는데 네. 제 돈으로 언제 꽃등심 한번 먹어보겠습니까. 회사에서 사줘야 먹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또 다른 회사들은 회식할 때 일부러 비싼 거 사주는 건데 네. 그게 다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네. 사장이란 자리가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욕망도 다양하고 원하는 네. 것도 워낙 뭐 천차만별일 테니까 뭐 당연히 그러겠죠. 집에서는 어떠세요? 가족들하고는? 저는 그 좀 빠르게 직장 생활을 은퇴한 거거든요. 네. 저는 이제 애들 키우고 또 집사람 뒷바라지 하려고 네. 좀 자유롭게 프리랜서 선언을 한 거고요. 집사람 뒷바라지를 한다고요? 집사람께서 뭐 지금 사업을 하시나요? 아, 맞벌이를 하는데 네. 뭐 대한민국 직장인들 다 그렇지만 노동의 강도가 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침에 뭐 7시면 나가야 되고 네. 저녁에 이제 8시, 9시에 들어오는데 네. 그 사이에는 이제 애들에 대한 공백이 생기고 네. 그리고 기본적이고 뭐 밥하고 음식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네. 뭐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장보고 막 이런 일들을 맞벌이를 하면서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군요. 네, 서로 미루고 싸우고 네. 그러는데 네. 이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를 하니까 네. 집사람은 이제 정년까지 편하게 가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꼽으시는 게 진짜 평소에 많이 하시니까 그쵸? 바로바로 실제적인 거예요. 이게 평상시 네. 하는 걸 딱 리스트업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저는 이제 공처가라고 트위터에서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예. 대단히 권위적이고 예.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얻어맞진 않으시잖아요. 본인 미래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치. 폭력은 없어요. 그렇죠. 중요하죠. 아니 제가 그 이제 가끔 이제 정치인도 뭐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 게시판에 일반 유저들도 인터뷰를 하고는 하는데 저는 일관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회사를 잘 경영을 하는 사람이라면 특허 기술 때문에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면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야 아마도 어떤 집단을 아우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집안에서도 그 가장의 역할이 됐든 뭐 어떤 역할이 됐든 가정에서도 잘 할 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또 이제 개인 간의 어떤 친구 뭐 애인 간의 관계 뭐 그런 것들도 당연히 회사를 경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일관되게 잘하는 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꼰대질 다 썼나요? 네, 세 번이에요. 세 번이에요, 세 번. 네. 하여튼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예전에 왜 뭐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말이 저는 예전에 잘못 오해를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가 점점 커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똑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다 공평하게 24시간이 주어지잖아요. 네. 네, 그 24시간을 뭐 자기 직업에 맞게 일을 하고 네. 또 가정을 돌보고 자기를 관리하고 네. 친구를 만나고 하는데 사실 24시간은 누구한테나 다 부족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자기가 중점적으로 둘 부분이 뭔지를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네. 이게 삶이 어떻게 보면 경영과 이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삶을 경영하는 거죠. 누구나. 네.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CEO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저는 드는 생각이 치국평천하는 해도 수신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많죠. 네.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이제 그냥 뭐 언론이나 뭐 아니면 사람들의 소문 뭐 이제 그런 것만 듣고 겉만 보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치국평천을 하는 사람 중에 개새끼들이 많다 보니까 뭐 나라 모양이 이렇게 되는 뭐 그런 거죠. 모래성이죠. 네. 네. 수신 제가가 안 되면 결국 네. 자기가 실패했을 때 돌아갈 곳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것도 있고 계속 또 거짓말이 쌓이게 되고 네. 그게 안 되면 이번 회에 나가면 이렇게 사용자들의 네. 원성이 자자할 것 같아요. 네. 꼰대질이 많다고. 그럴 것 같아요. 꼰대 방송이라고. 네. 그 게시판 활동들은 좀 하시나요? 워커룸님 거의 안 하시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니까 네. 이제 기사 쓰는 거 좀 집중으로 가고 있고요. 네. 예전에는 뭐 저도 독도 페인이었죠. 그렇죠. 네. 네. 저도 독도 페인이었고 그다음에 하루에 트위터를 뭐 한두 개밖에 못 올릴 정도예요. 요즘에. 엄청 바쁘시구나. 네. 이게 이제 목표를 정하고 리소스를 네. 분산시켜 보니까 제가 우습게 생각해가지고 네. 가사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가정을 돌보는 게 워낙 어려워서 이제 좀 더 능숙해져서 네. 거의 뭐 반 전업주부가 되면 좀 시간이 나지 않을까 하면서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또. 아 그러시군요. 훌륭한 분이시네.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대충 저희가 게시판이 이렇게 갑자기 활성화가 된 그 계기 같은 건 아시잖아요. 알고 있지. 예. 그럼 이제 정말 그 경영 컨설턴트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매출의 관점으로. 네. 저희가 지금 이런 환경, 딴질보가 근 뭐 한 20년 동안 유지하면서 지금 최근에 가장 트래픽도 높고 마켓에서 뭐 매출도 괜찮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저희가 여기서 더 발전을 하려면 어떤 뭔가 그 경영적인 그런 준비를 해야 될까요? 맨리 무료요? 원래 처음 첫날은 무료라고 했으니까 마음에 들어야.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네. 컨설팅일지 24화 때 그때 딴지 맞춤 진단을 해주셨잖아요. 기업들이 네. 겪는 성장통이라고 네. 거기서 진짜 회사가 해야 될 일이 다 들어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저는 진짜 공감 가는 부분이 네. 직원들을 단거리 선수처럼 뛰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라톤을 하는 것처럼 네. 좀 무조건 노력을 강조하지 말고 좀 네. 여유 있게 일하면서 네. 오랜 시간 본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다 만세 해달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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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을 새고 또 첫 출근했잖아요. 네. 또 오늘. 밤 새지 마 새끼야. 너 왜 저 새고래. 그러니까 전 그런 생각했습니다. 워커룸이랑 네. 저랑 좀 비슷한 관점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이 정도 기업에서 생겼던 이면들이나 그 뒷단의 이야기들 전 대략은 예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맞건 틀리건. 유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표면적으로 그런 일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가장 큰 문제는 회사가 일정 정도 수준에 오르고 돈이 벌리기 시작하고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네. 워커룸도 비슷한 생각인데 그 수익이 어떻게 쓰이고 누구에게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쓰이고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 내 위치가 어떻게 올라갈 거라는 게 투명하게 공표되는 게 조직이 발전하는 데 훨씬 더 중요해요. 예상 가능하고 뭐 예. 방송에 의하면은 뭐 귀국 공신들이 어떻게 대우를 받고 뭐 이제 그런 그쵸. 것들을 봐야 된다.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네. 연봉이 예를 들어 네. 5천만 원 받던 사람이 1억을 받잖아요. 네. 야, 그럼 진짜 좋을 것 같다 그러잖아요. 네. 그 좋은 기분이 3개월밖에 안 갑니다. 3개월 뒤에는 똑같아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소비 패턴이 있기 때문에 5천만 원을 받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이 사람의 삶의 만족도 훨씬 더 높거든요. 네. 이 5천만 원이 적정 생활 수준비냐 아니냐는 건 뒷부분에 놓고 네. 일단은 내가 적절한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연봉을 받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네. 훨씬 더 만족도가 높거든요. 네, 그러겠죠. 딴지에서 네. 오래 버티신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연봉을 못 받더라도 내 생활의 만족도 혹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다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삶을 유지해온 거예요. 그렇죠. 이제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연봉이나 이런 처우나 복지라는 부분들을 충족을 시켜주면 네. 생산성이 훨씬 높아지고 네.
낙검수 같은 컨텐츠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게 바로 딴지 같은 컨텐츠 그룹이 가져야 될 네. 관점이라고 보거든요. 네. 전 직원들 처우나 그런 게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네. 장기 근속 연수가 짧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습니다. 부분이. 그렇죠. 장기 근속이 아마 지금 회사 남아있는 사람 중에는 제가 제일 높을 텐데 저도 이제 버티다 못해서 돈이 필요하면 나가서 다른 일을 하다가 네, 다른 일을 하다가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고 한 거를 한 서너 번 정도 저도 반복을 했었거든요. 뭐 저밖에 없었죠. 그때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쓰면서 보면 맨 처음에 편집을 더블이 네. 편집장님이 해주다가 네. 그다음에 뭐 죽돌이 하다가 네. 그러다 뭐 카인이 갔다가 충영무사인 갔다 막 제 글을 거쳐간 기자만 해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많죠.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게 좀 피로도를 좀 풀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예. 지금 뭐 김어준 총수한테 바라는 거는 김어준 총수가 경영을 더 신경 쓰지 못하겠으면 그러면 관리부서를 좀 세팅을 해야 되고요. 네. 예, 관리부서가 해야 될 일을 아, 딴지일보 편집부에서 하고 있는 건 또 그건 또 문제가 돼요.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네. 우리는 언론사란 말이에요. 지금 네. 딴지 마켓으로 뭐 많은 수익이 나고 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편집부는 편집부 고유 업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일단 지금 제가 회사에 뭐 관리부서 인원이 몇 명인지 어떤 형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실하다는 건 확실히 느끼기만 오거든요. 부실하죠. 네. 네. 관리부서 세팅을 제대로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일단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관리부서라는 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뭐 인사 문제랄지 뭐 노동 문제랄지 뭐 그런 것들을 총괄하는 네, 뭐 인사팀장, 네. 뭐 경영지원팀장, 네, 종무 뭐 그런 네, 이런 체계를 만들든가 네. 정말 자신 없으면 아예 그냥 그 월급쟁이 CEO를 하나 두든가 월급쟁이, 전문 경영인을 네, 전문 경영인은 네. 그 대신 편집국을 터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네. 그 대신 마켓은 뛰어갖고 와야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고민 구조적인 고민도 해봐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관리팀이나 아니면 기획팀, 전략팀 이런 팀의 역량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한 번도 그런 단계까지 가보지는 못했는데 예. 그 방송을 제가 다 들었거든요. 3회 방송을 다 들었는데 뭐 생각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서 좌충우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뭐 이렇게 꽂혀나가려고 하는데 또 저희가 워낙 또 정치적으로 좀 편향된 그런 되다 보니까 또 대선이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실질적으로 뭘 이렇게 실행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걸 내가 할 얘기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지? 뭐 수익도 수익이지만 매출도 매출이지만 이 정치적 상황이 참 이렇게 더 딜레마를 만드는 게 좀 있어요. 네.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럼 우리 정리를 할까? 대선 끝나고 어쨌거나 대선은 일단 이기고 나서 뭔가 좀 이렇게 할까? 뭐 이제 그런 식의 혹시 김호준 총수 워딩입니까 그게? 아니요, 그냥 제 워딩이거나. 네. 네. 이 보면 딴지의 이게 굴곡이 네. 정권의 흥망과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네, 그랬었죠. 네. 장기적으로 보면 네. 기업의 경영 환경은 영속성이 중요하잖습니까? 네, 네. 정권과 상관없는 일정한 사이클을 가져갈 만한 무언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딴지 마켓일 거라 생각하고 네. 그것들을 관리해 나갈 어떤 역량이 있어야 정권의 부침에 상관없이 딴지가 영속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기적인 문제가 아니고 네. 팀장도 그렇고 뭐 본부장도 그렇고 최고 경영자 사장도 그렇고 가장 잘못된 행동 중에 하나가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다라는 네. 결론을 내리고 뒤로 미루는 거거든요. 네. 제일 쉬워요. 네. 박근혜 정권이 전작권 안 하는 것처럼. 그렇죠. 네, 우리가 네. 정치인들을 욕하면서 우리 조직 내에서는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A4용지 꺼내서 당장 해야 될 일 리스트를 쭉 써보고 도저히 안 되는 거 뒤로 빼고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딱 한 개만이라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체질을 바꿔나가야 돼요. 실천이 네. 중요하다고 그런 그렇죠. 말씀이겠네요. 네. 네. 분명히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네. 뭐 저거 드라이버로 다시 박아버릴 수도 있는 거고 무너진 천장. 그렇죠. 당장 할 수 있는 거 한 개부터 되게 해야 되고 네. 네. 그리고 그게 그 일을 해줘야 될 사람이 저는 이제 경영진의 관리부서가 필요하다. 관리부서는 그런 일을 하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워크홀릭님 입장에서는 이게 뭐 거슬린다기보다 이게 누가 봐도 안 고치고 이런 걸 보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걸 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방송 끝나면 퍼그맨 기자는 편집하러 갈 거고 네. 그다음에 편집장님은 또 뭐 회의나 아니면 네. 또 마켓 업체 또 찾아가야 될 거고 네. 저거 하고 있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 네.
한다는 게 꽤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을 뽑던 네, 네. 저런 걸 잘 외주로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를 두던 네. 네,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왜냐면은 이게 또 지금 뭐 어제 그랬던 게 아니라 몇 달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걸 딱 보고 저 네. 내려와 있는 천장 옆으로 허구맹이 지나가는데 네. 가다가 목에서 네. 피가 났어. 네. 근데 또 파상풍이 왔네. 네. 설마 그런 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아. 기업을 경영하는 뭐 최고 경영자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관리자들은 항상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데 미래를 어떻게 예측해야 되냐면은 잘 풀리는 건 어차피 운이니까 네. 잘 안 될 걸 예측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없애버려야 돼요. 아,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네. 될 만한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 네. 네. 맞는 말씀. 그러니까 과다한 상상 같지만 아니 간단한 거니까 그런 과다한 일을 안 나게 바꿔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뭐 보안 안보의 그 가장 첫 그 그렇죠. 자세겠죠. 예. 예. 세 분 다 다 쓰셨어요? 네. 네. 아니 이게 저희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에 대해서 이게 참 저도 아이러니한 뭐가 있어요. 이게 회사가 문제점도 많고 뭐 나름 자랑스러운 면? 뭐 그런 면도 많이 있고 저도 나름 자부심을 갖고 다녔던 회사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때 이게 그 저의 개인적인 딜레마가 있죠. 예. 내가 내 스스로 뭔가 역사를 부정하는 듯한 그런 슬픈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이게 또 어쨌거나 제가 그 CEO는 또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 제가 결정을 해서 또 뭘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없는 부분에서 어떤 무기력감도 좀 있고 좀 저한테는 좀 양면적인 좀 면이 좀 있죠. 그만해야겠다 얘기. 우울해진다 또. 네. 눈물이 많으셔서 울지도 몰라요. 아니 뭐 이런 얘기로 울진 않을 건데요. 회사는 아무튼 같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회사가 조직이라는 조직의 어떤 조직 논리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쨌거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만들어갖고 잘 살아보려고 서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각자 역할을 나누고 그래서 그 역할 내에서 최대한의 어떤 결과를 추구하려고 하고 그러면 또 뭐 같이 그걸 또 뭐 과실을 나누기도 하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회사라는 것도 본질이 그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조직이 커지면서 지금 저희 단지도 뭔가 과도기기가 있는 건 분명히 보여요. 네. 성장하는 단계에서 일어난 문제라서 네. 추락하는 단계였다면 뭐 저는 와가지고 소주 한잔 사고 그냥 위로를 하고 말았을 텐데 네. 분명히 성장하는 단계니까 이건 네. 성장통이고 그리고 또 딴지일보는 좀 특수한 게 기업들이 소비자와 갖고 있는 그 유대관계, 네. 소비자가 갖고 있는 로열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뭐 대표적으로 항상 할리데이비슨을 예를 많이 드는데 네. 회사 로고를 문신으로 새겨 갖고 다니는 고객들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네. 네. 우리는 네. 또 딴게이가 있고 딴지스들이 있으니까 네. 또 그걸 자부심 가져도 되고요. 네. 또 그게 우리가 항상 기댈 수 있는 넉넉한 백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가장 조심스럽죠 또. 네. 그게 절대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일 당장이라도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또 제일 조심스럽죠. 망사 2가 될까 봐. 그렇죠. 네. 망사 2라고 안 되라는 법은 없죠. 네. 저희가 뭔가 잘못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래를 네. 예측하는데 리스크를 예측한다는 면에서 이런 네. 생각을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뭐 컨설턴트 계나 뭐 그런 경영 관련하고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거기서 뭐 유명하신지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제가 잘 모르고 그 어쩌고 제가 그냥 듣고 그동안 뭐 글을 보고 했던 관점에서 보면은 어쩌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러시다 보니까 뭐 여기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뭐 처음에는 무료래요. 무료니까. 네. 그건 뭐 네. 마켓이나 무슨 뭐 피부 관리 시술 같은 거 받는 그런 느낌인데 딴지 마켓에 입점을 시킬까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그럴 수도 있죠. 일회 무료. 아 그냥. 지금 저한테 그 쪽지 보내시고 네. 이메일 보내시고 네. 그다음에 뭐 트위터 DM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다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 사고 터지기 전에요. 네. 네. 사고 터지기 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하시고요. 네. 일단은 비용이 드는 게 아니라 서로 일단 대화를 시작해 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네. 한번 얘기를 해서 뭐 도움말 받으면 더 좋은 거고 예, 그럴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저희 뭐 이제 한 시간이 훨씬 훌쩍 넘어가 버렸는데. 끝으로 저희 그 방송 들으실 청취자분들이나 뭐 게시판 유저분들한테 하신 말씀들을 한마디씩 해주시죠. 아, 제 방송 많이 들어주신 게 제일 좋고요. 네. 그것 때문에 나오신 거잖아요 사실. 네, 사실 그것 때문에 나왔죠 제가. 뭐 나올 일이 뭐 특별히. 네, 네. 그 방송 많이 들어주시면 좋고 네. 댓글이나 왜 댓글을 잘 안 다시더라고요. 다들. 아직 어색하니까. 네, 어색하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정치 시사나 이런 것처럼
재밌는 걸 깔깔대고 웃거나 하는 열광적인 콘텐츠는 아닌데 그쵸? 들으면서 네. 우울해지고 막 예, 들으면서 내가 회사일 생각하는 게 회사면 됐지 여기 나와서도 회사일을 생각해야 돼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수 있죠. 예. 정작 발등에 불 떨어지면 찾는 가장 요긴한 콘텐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시로 들어준 상식 차원에서도 좋고 네. 앞으로는 좀 워커홀릭님하고 제가 좀 개그감을 좀 키워서 네. 재밌게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충분히 재밌을 것 같은데 아직 발휘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아직 조금만 더 합을 맞추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방송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무튼 뭐 네. 재밌게 방송 만들어서 많이 들어주시면 더 감사드리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워커홀릭님은 예. 뭐 제가 본격 게시판 방송인데 게시판 활동을 안 하고 있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네. 꾸준히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네. 있는데 뭐 시간상 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고요. 항상 관심 갖고 있고 저도 뭐 사실 필진이지만 딴지일보에서 글 쓰면서 올라온 필진이지 외부에서 수혈된 필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저도 똑같은 딴게이고 네. 그 딴게이분들 뭐 재밌고 그 정말 위트가 넘치는 것 같아요. 예. 예. 어떤 이러는 사람도 많고. 제가 그러지 마세요. 위험해요. 댓글을 달려고 그러는데 이거 정말 재밌겠다. 예. 이렇게 댓글 달아야지 하려고 하는 순간 벌써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아, 내가 생각한 그쵸? 걸. 늙어서 네. 그래요. 그건 늙어서. 예.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예. 브런치하지 마시고요. 네. 예. 예. 오늘 나중에 감사하고요. 예. 그럼 방송 통해서 그럼 또 나중에 또 듣고 뭐 찾아뵙겠습니다. 예. 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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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까지 진행 플로리의 딴지일보 편집장 너브리, 인턴 PD 퍼그맨이었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